저쪽에 이젠파워볼 통이 자 한 칼에 씁니다. 자, 여기 지금 두 통 받은 것 같아요. 하나 요즘 계속 들락거려요.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거의 맞습니다. 들락거려서 그죠 저번에 거 더 지금 끄다와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전파워볼 텐데 들었어요. 그죠?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 벌 들어오면 무지하게 기분 좋아 진짜. 장갑을 좀 찍어 살곰살곰. 지금 여기 총 4개 놨는데 2개 들어갔네. 아씨 기분 쎄게지네 쎄게져. 이거 아이고 씨 이거 타시는 분들 한 달 오 봐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알지만 자 올라갑니다. 우치 촬영하면서 들어온 것 맞습니다. 기분 좋다. 화분 나러 가잖아. 어우 벌 세력도 좋네. 확인을 좀 해보고 가야 되겠다. 좀 뇌감 확인을 해보고 자 저 밑에까지 가겠습니다. 3일 전에 자 이젠 파워볼 통에 두 통이 들어서 이쪽으로 지금 이주를 시켰어요. 근데 아 완전히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. 아유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이요. 감사합니다. 이 세력이 더 좋은 건데 세력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 이거. 그리고 이거는 자 수레산도깨비 아, 자이는 집입니다. 여기 밑에는 이제 곰치밭이고 곰치 누리대 그리고 우리가 올해 이제 먹을 식량이에요. 식량 이건 상추와 오이 그리고 누리대 가짜 참나물입니다. 가짜 참나물 상추 그리고 우리 자연인 자 수백삭 도깨비 산장입니다. 요거와 지금 두 개를 새로 이주를 시켰는데 아 화분도 잘 날라오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. 수시로 와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. 저는 이게 받기는 잘 받는 편인데 사실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. 근데 올해는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한번 해서 좋은 꿀을 먹어볼 생각입니다. 이곳은 완전 깊은 산죠. 해발 700m 이상의 고산입니다. 농약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. 단지 이제 흠이라면은 이제 미론이 좀 부족한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 감안을 하고 좋은 꿀을 생산하고자 일부러 이런대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. 이곳은 뭐 전부 다 청정 지역 그대로 단기 뭐 조금 풀은 뽑아주지만 완전히 뭐 비료 거름 일절 한 개도 없습니다. 저희들이 먹을 거라서 여기도 곰치밭이고 저쪽으로는 이제 누리대 누룩치라 해, 누룩치. 저 밑으로는 여기가 이제 누룩치 밭입니다. 누룩치 밭이 아니고 누룩치가 자생하는 곳이에요. 앞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요.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이곳은 진짜 뭐 아유 기가 막힙니다. 들어보시면 자 이상 소백산 도깨비 산장에서 수박산 도깨비였습니다.